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 10번째 전시를 하루 앞두고 오늘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시는 연극적인 요소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서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예술가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데요. 박수인 기자입니다. 경산과 진주 양민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이 컨테이너에 담겨 광주로 옮겨지고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희생자 유족들을 맞이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분열의 상처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2014 광주 비엔날레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묵념으로써 38개 나라 111명의 작가들이 413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터전을 불태우라. 예술과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창조적인 파괴에 이은 새로운 출발을 성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의 새로운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참여 작가의 90% 이상을 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는 신진 작가들로 구성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sort of try to recreate to perhaps burn down the house of the previous editions of the Biennale. So you want to bring something fresh, also bring some new artists, of course. 거실 한쪽에 두 여성이 앉아 한 권의 책을 우리말과 영어로 읽어 내려갑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이처럼 시각적인 작품에 연극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더욱 역동적으로 주제를 드러냅니다. 또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10여 가지 퍼포먼스가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시민들의 쓸모 있는 국리를 모아서 만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광주시내 20개 생활 공간에서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미술계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2014 광주 비엔날레는 내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